제가 더 감사하죠. 우리 보려고 또 여기까지 물건 놓으셨는데 아 감사합니다. 땡큐 땡큐. 혹시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? 아 내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청곡 하니까 막 이런 거서 막 더 잘 나오는 것 같으네. 에? 혹시 뭐 듣고 에? 미운 사람 아무래도 좋은 어머니가 죽고 봤을까봐. 그래요. 그러면 우리 언니 아들 이모 아들 많으니까 미운 사람 하나 더 줘. 미운 사람 하나 더 하고 이제 또 분위기를 봐서 이제 메들리도 가고 장구도 치고 깽가리도 치고 네, 그렇게 놀도록 하겠습니다. 미운 사랑으로 오케이. 혹시 그 오라버니 혹시 전국나라 노래자랑 앞에서 그 흔들고 계시는 그 오라버니는 아니죠? 꼭 그 있어요. 그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에서 보면은 꼭 그 가운데에서 그 춤 추시는 두 분이 계셔. 근데 딱 옷 스타일이 딱 저 스타일이네. 아니에요. 빨간색 옷 그 옷 입고 두 분 저 춤을 추던데 그분 아닌가 혹시나 궁금해서 여쭤봤어요. 예. 자 그러면 미운 사랑 그 노래 한번 더 갑시다. 예. 이 노래는 우리 진미령 가수님 노래잖아요. 우리 옆집이 그 저 남편님하고 헤어지면서 예, 만들었던 그 노래. 비록 옆에 있으면 좀 패 죽여버리고 싶고 해도 헤어졌긴 해도 그래도 내 남편밖에 없더라 내 옆집이밖에 없더라. 예, 그 노래입니다. 자 미운 사랑 한번 올라갑시다. 차렷 경계.
아,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4년 노래가 나오니까 분위기가 산다 살아. 고마워요, 어머니. 자, 그러면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저거 장구 좀 쳐요.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라 장구를 좀 때리면서 놀자. 아, 네네. 딸랑딸랑딸랑딸랑 누구실까요? 아, 우리 비미천님, 아우 고마워요. 충성. 아이고 너무 고마워요. 또 오랜만에 우리 아버 실방에 들어오셔서 또 큰 힘 실어주시고 계시네요. 또 이렇게 비미천님, 또 그리고 또 군데군데 이렇게 큰돈 군대이신 모든 분들께 건강하고 행복하시라고 하트송 우리 아부입니다. 아름이와 보람이, 네, 아름이와 보람이에요. 혹시나 거꾸로 부르시면 안 돼요. 보람이 아름이가 아니라 아름이 보람이에요. 여기는 보아, 여기는 보아, 예. 또 아보, 우리는 아보, 거꾸로 하면 보아, 아, 보아, 아보, 보아, 아보, 아보, 보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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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보아, 보아, 예, 이렇게 돼요. 네, 우리 아리나 보람이가 하트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! 하트. 아우, 네, 우리 신화가 계신 우리 비비추님, 그리고 또 우리 현장에 다녀오신 우리 모든 사장님들, 그리고 또 이렇게 한 푼 두 푼 보내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, 너무 고맙습니다. I love you. Thank you. 자, 또 보태주신 것도 있고 하니까 신나게 한바탕 놀아야죠. 아이고, 좀 비가 안 와서 좀 흐려가지고 날이 좀 시원해졌다고 해갖고 저기서 좀 우뚜리 걸치고 있었는데 여기는 완전 한증막이네, 한증막. 우리 단장님, 전기세 좀 아끼게 이 똥구멍에 있는 거 좀 몇 개 좀 꺼보시오. 아, 똥구멍 이거 보게 생겼어요, 지금. 아니, 아, 이게 엄청 뜨겁거든요. 아, 아주 여기 진짜 똥구멍에 불나요. 두 개만 들어주세요. 대낮인데 누가 이거를 보고 있겠어요. 우리라도 조금 시원하게 몇 개 좀 꺼주시오. 자, 그러면은 신나게 우리 또 메들리로 한번 쭉쭉 갈게요. 아시는 노래 나오시면 따라 불러주시면 되고, 모르는 노래 나오면 아, 이런 노래도 있구나 하고 박수도 쳐주시고, 춤 신나시면 춤도 추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가봅시다. 이제 아실 노래 몇 개 나올 거예요. 갑시다.
진짜 새정노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. 이렇게 박수도 쳐주시고 이제 입은 뭐하다고 가만히 있어요. 우우우우 이거라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. 막 잘한다 하면 잘한다 거기서 또 앵콜 막 이렇게 해주시면 진짜 네가 잘한다고 막 더 열심히 한다니까요. 이쁘다. 아이 고마워요. 그래도 폭박이에서 그래도 이 나빠뜨기 어디서 빠지지 않는 얼굴이에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잠시만요. 한쪽에서 등에 연속으로 나왔네. 아이 고맙습니다. 땡큐. 어쩜 이렇게 아이고 뭐 이렇게 흔들어 주셨어요. 그래 이번에 오셨던 분이구나. 그래요. 고맙습니다. 땡큐. 감사합니다. 땡큐. 네. 오늘만 오고 내일은 이제 모른다고요. 아 그렇구나. 아 이렇게 와주신 것도 저는 감사해요. 진짜 여기 우리 풋밥 보시려고 와주신 모든 분들께 늘 감사하단 말씀. 고마워. 용돈 준 거야 이마한테? 아 그래 고마워. 야 우리 아까 요번에 왔다 나간 거 같은데 애기가 보통의 내가 아닌 거 같아. 그래 고마워. 이거 받고 이모 열심히 할게. 알았지? 우리 애기 이거 줬는데 그 여당깡이라도 좀 주시오. 나 그냥 받기는 미안해 죽겠네. 아이고 그래. 이거 하나 먹고 훌륭한 사람 돼. 그래. 이거는 내 일당에서 까시면 되네. 어때요? 이거는 뭐 돈이 아니간디요. 괜찮아요. 혹시나 좀 이런 것도 괜찮아요. 이런 것도 오늘 같은 날 이런 거라도 받아야지. 혹시나 이런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뭐 손에 끼고 있는 반지나 금반지나 목에 걸고 있는 뭐 금목걸이나 귀걸이 뭐 그런 것이 없으면 이제 집어서 따면서 막 이런 것도 갖다 주시면 같습니다. 요즘에는 또 현금이 없다신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혹시나 카드만 있으신 분들은 저기 있잖아요. 카드기가 있어요. 카드기가. 카드기로도 받아요. 요즘에는 요즘 우리 부모님들이 안 가지고 다니는 시스템이 없어요. 계좌 이체도 되네. 아가 그거 먹고 훌륭한 사람 돼야 돼. 혹시 애기가 뭐 되고 싶단 말, 뭐 되고 싶다고 한 거 없어요? 없어? 혹시나 그 되더라도 혹시나 그 검사, 판사, 변호사 막 이런 것이 돼야 돼. 알았지? 알았지 아가야? 여쭤더니 연봉이라고 이모 말은 안 듣는다 야. 아무튼가 그런 거 먹고 훌륭한 사람 돼가지고 혹시나 여 나 먹고 토끼 된 사람들 싹 구속시켜버리니까. 네 가요. 잠시만. 고맙습니다. 오늘은 뭔 날이냐. 이거 뭔 날이요.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네. 아이고 지금 우리 몇분 공연했다고 벌써 딱 이렇게 나야. 네 잠시만요. 누구실까요? 아 우리 강복이님께서 고맙습니다. 공연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받는 것도 일이다 이거 진짜. 혹시나 이거 주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아예 싹 걷어갖고 좀 주실래요?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주 시간 걸려가지고요. 한 번에 싹 가득 걷어주세요. 아까 우리 그 빨간색 옷 입은 오라버니가 한번 싹 둘러보시죠. 혹시나 또 주실 분 있는가.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. 저까지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네. 자 그럼 하트 좀 한번 갈게요. 우리 또 광고객님 그럴 때 현장에서 보태주신 분들께 하트 좀 갑니다. 시작! 하트 네, 우리 현장에 좀 사장님들 또 우리 실망에 우리 광고객님들 또 관광객 여러분들 큰돈 보태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I love you. 땡큐. 고마워요. 자 이제는 또 한 번 더 봅시다. 오케이 두 곡 연달아서 가자고. 오늘은 시간이 좀 촉박해요. 이제 뒤에는 또 우리 품맛 마왕입니다. 괜히 마왕이 아니에요. 여러분들 아주 웃음으로 갔다가 사로잡는 그런 마왕입니다. 여러분들 아주 진짜 웃음 그리고 배꼽을 막 들락날락하게 할 수 있는 우리 품맛 1대 품맛입니다. 우리 최미 품맛이 대기하고 계시니까 혹시나 제가 입맛에 안 맞더라도 그분 보시려면 기다리고 계시죠. 알았죠? 자 그죠? 하고 화장까지 쭉 갑시다. 렛츠 고!
봅시다. 이거 또 보여줬다가 나한테 두고 버릴 것 같은데요. 아, 그 입 담으세요. 정말 죽을 것 같아요. 이 더위에. 어떻게 아련이 잘했어요? 잘했으면 다 같이 박수. 감사. 아니, 그나저나, 우리 저기 왔다 갔다 오는 보합 본반이 왔다 갔다 하는데 혹시나 연습 잡수시고, 젤리 잡수시고, 누룽지 잡수시고 하셨어요? 하셨어요? 솔직히 그래요. 저희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겠어요? 저거라도 하나 팔라고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. 아이고, 진짜. 요즘 누가 저런 걸 맛으로 먹었어요. 그래서 구경값이라고 생각하시고, 하나, 연값도 올라갔고, 요즘에 세 개 만 원, 그리고 젤리 두 봉이 만 원, 그리고 또 우리 누룽지 또 세 봉이 만 원, 네, 또 두 봉 가자 두 봉이 만 원, 쫌디기 세 개 만 원, 네, 그렇습니다.
어떻게 보실만 했죠?